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9세대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E클래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E클래스의 상징이었던 트윈 헤드램프 대신 싱글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LED 라이트로 앞모습을 새롭게 재구성했다는데요. 벤츠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처럼 큰 디자인 변경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벤츠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위기의식 때문인가요? 그렇죠. 바뀐 디자인을 보면 젊은이와 젊음을 추구하는 중장년층까지 모두 끌어안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LED 라이트나 범퍼 매립형 배출구는 이미 다른 브랜드에서 먼저 도입한 것이어서 벤츠만의 디자인적인 특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하튼 국내 수입차 판매 모델 1위인 BMW 5 시리즈와 또 여기에 도전하는 더 뉴 E클래스, 이들의 경쟁도 볼만하겠어요? 네, 마침 BMW도 곧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니 진짜 재밌는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강남 사모님들의 대표 세단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